콘텐츠 마케팅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예전부터 기업은 고객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기 위해서 항상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 콘텐츠 마케터들이 일하는 방식은 이랬어요. 업계에서 마케팅 잘한다 라고 불리는 회사에는 항상 고객에 대한 이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높은 초천재 마케터가 있었습니다. 천재 마케터의 통찰과 직관을 중심으로 여러 마케터들이 고객을 관찰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1년에 한 개, 많아봤자 한 서너 개 정도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때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신문, 잡지, TV, 영화관, 정말 돈이 없는 기업들은 전단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소개하곤 했는데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전단지, 로컬 신문에 브랜드 광고를 게재하는 것 이상의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것은 거의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런데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콘텐츠 마케팅 업계는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다양한 SNS, 콘텐츠 채널들이 생겨났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의 발달로 플랫폼은 나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게 됐고요. 기업은 타겟 고객에 대한 몇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고객한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콘텐츠 마케팅이 변한 만큼 콘텐츠 마케터에게 필요로 하는 자질도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의 콘텐츠 마케터들은 쏟아지는 콘텐츠 속에서 매일매일 바뀌는 플랫폼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타겟 고객으로부터의 관심을 지속하고 타겟 고객과 항상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3, 4개 정도의 콘텐츠만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일주일에 10개, 20개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고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일이 잘못되면 천재 마케터의 통찰에 기대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둘러댈 수가 있었어요. 성과 측정도 잘 안 됐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이 콘텐츠가 대박을 쳤는지 쪽박을 쳤는지 한 5분 정도 만에 성적표가 데이터로 날라옵니다. 또 마케팅, 비즈니스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천재 마케터들이 업계에서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터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의 스타가 나오기 힘들어진 구조가 된 거죠.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100점짜리 콘텐츠를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 20점짜리 가설을 가진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콘텐츠를 여러 개 일단 내보내보고 성과가 나오는 것들을 20점, 30점, 80점, 90점, 100점으로 빠른 실행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가는 형태로 콘텐츠 마케터들이 요즘에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빠른 실행과 분석, 개선을 반복하기 위해서 콘텐츠 마케터에게 콘텐츠 제작 툴을 다루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요즘 마케터들 업계에서는 영캐터, 디캐터 같은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획만 해놓고 제작자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직접 뚝딱뚝딱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일이 효율적으로 되겠죠. 대기업의 경우에도 영상, 디자인 에이전시들을 활용하는 곳이 많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툴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됐습니다. 또 플랫폼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어요. 페이스북은 실명, 연결 기반의 SNS입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뭐 업계 말로는 조땟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페이스북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은 그것들을 내 주변 지인들이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페이스북에서는 먹힙니다. 또 유튜브와 달리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되는 콘텐츠들이 내 뉴스피드에 뜨는 것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한번 스크롤하는 시간 한 1.5초에서 3초 정도 만에 타겟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콘텐츠가 유튜브보다 짧은 콘텐츠가 조금 더 잘 먹히고 초반 어그로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유튜브는 페이스북과 달리 내가 검색을 통해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콘텐츠들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콘텐츠를 볼 준비가 되어 있고 길더라도 충분한 정보나 재미를 제공해주는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먹힙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다르게 유튜브에서는 내 친구들이 내가 뭘 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간의 어떤 욕망,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잘 건드려주는 콘텐츠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가 높아요. 요즘 마케팅 업계에서는 특히 콘텐츠 마케터 구인난이 정말 정말 심각해요. 대학에 가면 마케터 꿈나무들은 정말 많은데
시장에서는 기업이 뽑을 만한 컨텐츠 마케터들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요즘 마케터 꿈나무들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장과 교육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컨텐츠 제작을 할 줄 모르는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기업에서는 그런 분들을 뽑질 않죠. 컨텐츠 마케터는 앞으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개발자만큼이나 핫해질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 기업, 관공서 등이 자신만의 미디어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개발자는 현재의 세상을 디지털화하면서 구조를 짜는 사람이라면 컨텐츠 제작자는 그렇게 생겨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무한히 채워나가고 사람들, 사물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구조를 짜는 사람, 구조를 채우는 사람, 둘 다 각광받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패스트 캠퍼스와 함께 이렇게 변화하는 마케팅 트렌드를 알아보고 마케팅 실무자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컨텐츠들을 연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컨텐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요즘에 업계에서 정말 핫한 퍼포먼스 마케팅, 크로스 해킹, 같은 주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케터 중에서는 컨텐츠 마케터가 짱입니다. 제가 컨텐츠 마케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